안녕하세요.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10월 10일에 열리는 월드컵 예선전 오후 23시 우즈베키스탄 대 이란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팀 및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픽 받아가세요. 먼저 우즈베키스탄 대 이란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우즈베키스탄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352 포메이션을 활용해 마샤리포프와 쇼모르도프를 중심으로 역습 전개를 구사하지만 득점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이란의 수비를 뚫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의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지공 전개를 주로 사용하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타레미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지만 자한바크시와 아즈문의 부진으로 인해 공격이 날카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수비에서도 카나니의 부상으로 하즈바비가 대체 출전할 예정이지만 그와 수비진 간의 호흡이 맞지 않아 조직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란의 경기 주도권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의 밀집 수비와 빠른 전환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란 역시 공격에서 결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 팀 모두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경기가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픽으로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10월 10일에 열리는 월드컵 예선전 오후 23시 요르단 대 대한민국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요르단 대 대한민국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요르단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요르단은 3-4-3 포메이션을 활용해 알 타마리와 알 나이마트의 빠른 역습과 공간 침투를 주무기로 삼아 대한민국의 높은 수비라인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직전 팔레스타인전에서 3-1 승리를 거두며 속공 전술의 효율성을 입증했고 수비라인도 야잔을 중심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이강인과 황문기를 중심으로 지공을 펼칠 계획이지만 손흥민의 부재와 황희찬의 부진으로 인해 공격 전개에서 매끄러움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오만전에서 3-1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경기 내용은 답답한 모습을 보였고 요르단의 빠른 역습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수비 라인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 주도권은 대한민국이 잡을 가능성이 높지만 요르단의 밀집 수비와 빠른 역습을 뚫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 두 팀의 맞대결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추천 픽으로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구독 댓글 복근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탐폴락과 내겐 어렵기만 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